총리 출신인 모리 요시로는 지난 3일 일본 올림픽위원회 임시평 위원회에서 여성 이사 증원 문제와 관련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의 발언 일주일 후 논란은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체들은 그의 행태를 비판했고 인터넷에선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약 390명의 자원봉사자가 조직위 측에 자원봉사자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봉사를 거부한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모리 회장의 발언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 2명도 모리 회장의 발언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지난 8일 조직위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한 올림픽 스폰서 기업으로부터도 올림픽 이념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유감이라는 모리 회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리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 4일 취재진 인터뷰에서 올림픽 패럴림픽 정신에 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나카니시 히로아키 일본 게이달렌 회장은 발언 문제에 관해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 사회라는 것은 그런 본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본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우선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꽤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키워졌으며 그 외 여러 가지 의미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아직도 일본은 과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리 회장은 여성은 경쟁의식이 강하다.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하면 자신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모두가 발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여론은 모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여권에선 여전히 모리 회장을 두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실세인 디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해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며 모리 회장이 조직위를 계속 이끄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올림픽 때 자원봉사 활동할 사람들이 모리 회장 발언을 문제 삼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선 사태가 진정되면 그 사람들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중의원 본회의에 모리 회장의 성차별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흰 옷을 입고 출석했으며 남성 의원들은 가슴 부위에 흰 장미를 달고 항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국제인권운동을 펼치는 휴먼 라이트 나우는 지난 8일 모리 회장의 발언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성차별 발언을 용인하는 조직위가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남길 것이라며 조직위가 모리 회장의 사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